흔히 이제 집에 뭐 귀신이 있어요. 집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누군가 내가 이상한 사람들이 나 쳐다보는 것 같아. 막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구독자분들 네네네. 중에. 있죠. 근데 그런 걸 어떻게 느끼는지. 어떤 방식으로 느끼는지? 네. 보통 이런 분들은 선망으로 먼저 보게 꿈을 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위 눌리는 식으로 있죠. 가위 집에 눌린다던가. 자다가 그쵸. 자다가 갑자기 귀신이라는 거는 어쨌든 혼이고 형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진짜 사람인 것처럼 보면서 꿈을 꾸면서 가위를 눌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꾸 놀린대요. 그렇게 뭔가 이렇게 보여질 듯 하면서 안 보여주고, 보여질 듯 하면서 안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신 분들은 내가 뭔가 일을 집중을 하고 있거나 TV를 보실 때 옆에서 막 이렇게 우리가 시야가 이만큼 보이잖아요. 앞을 봐도. 그럼 여기서 뭐가 자꾸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돌아를 보면 아무것도 없고, 이상하다. 돌아를 보면 또 아무것도 없고, 그러고 또 샤워를 할 때라든가 세수를 할 때, 눈 감고 있을 때, 뭔가 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딱 떠보면 실제로 앞에 누구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눈 떠보면 없는 거야. 그래서 괜히 무서워서 눈 뜨고 세수하시는 분들도 있으셔. 가끔 저 오시는 분들 보면 샤워할 때도 앞으로 숙이질 못하고 이렇게 서서 샤워하신 분들도 있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분들도 있고, 소리가 자꾸 난대요. 아무런 소리가 안 나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도 소리가 자꾸 들린대요. 귀 속에서 뭐가 누가 나를 부르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출처를 찾다 보면 또 아무것도 없고,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고. 그리고 잘때 이불을 덮어도 뭔가 발끝이, 뭔가 내 주변 여기가 소름이 돋고 뭔가 춥고 싸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더라고. 이거는 그냥 저한테 오셨던 손님들의 그 증상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무당 되기 전에 20살에 제 가위를 되게 심각하게 눌린 적이 있어요. 강화도 놀러 갔다가. 그 터에서 나중에 그 펜션 주인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귀신을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러 온 사람들 중에. 근데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실제로 제 다리를 잡고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이렇게 우리 애기들 발 잡고 이렇게 돌려주는 거 있죠. 놀이하듯이 뺑뺑 도는 거. 애기 안고서 뺑뺑 도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꿈에서 제 발을 잡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근데 얼굴은 나야. 그래서 제가 기겁하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가위에 눌려서 못 일어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에 같이 놀러 갔던 언니들도 다 똑같은 꿈을 꿨어. 근데 얼굴이 다 자기래. 그한 여자의 귀신이 그렇게 놀러 온 사람들마다 이렇게 해코지를 한다고 그 펜션 주인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무속인이 뭔지도 몰랐는데, 여기 뭐 귀신 쳐내는 거뭐 해야 되겠어요? 이러다가 진짜 사람 죽겠어요? 라고 하고 온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귀신이 있는 터를 가면 그런 꿈을 꾸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걸 즐기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귀신 내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다가 빙의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오셔가지고 상담도 제대로 받으시고, 좀 쳐낼 수 있는 거좀뭐좀 하시고, 비방을 하셔야 돼. 구슬하든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네.